강원도가 중국 화진 전자상 거래를 활용한 온라인 업무 협약을 통해 60억 원 상당의 화장품을 중국에 수출한다. 도는 29일 오전 중국 난징시, 난징시 전자상 거래협회, 가이형그룹 등과 강원도 제품의 중국 판매 협약을 온라인으로 체결했다. 중국 난징시는 수닝 노고텔 중화청비에서 도는 춘천시 스카이 컨벤션 2층 컨벤션홀에서 각각 화상 시스템으로 온라인 서명을 주고받았다. 이번 온라인 협약에 따라 오는 6월 중 60억 원 규모의 강원도 화장품 수출 선적에 나설 계획이다. 이어 오는 8월까지 가이형 그룹과 온라인 앱 개발 및 운영팀 구성을 통해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몰인티몰의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강원도 전용 쇼핑몰을 개설한다. 오는 10월까지 난징시 전자상거래 종합보세구 내에 강원도 오토오 상품체험관을 입점하기로 했다. 또 중국 가이형 그룹과 공동으로 인플루언스 마케팅의 핵심인 중국 슈퍼 왕홍 프로모션을 오는 6월과 10월 두 차례 거쳐 개최해 도내 전략 품목인 화장품, 의료기계 등 실시간 판매 이벤트를 추진한다. 뿐만 아니라 경북의 특산품 및 화장품 기업들의 수출도 활기를 띠고 있다. 25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4월과 이달 들어 문경미소의 오미 자흥료 2만 달러 선적을 비롯해 한국의 플리즈의 사과소주 90만 달러, 웰빙바이오의 흑마늘 녹용건강기능제품 3만 달러, 코스엠 등 화장품 제조사들의 4만 달러 등 100만 달러의 수출이 이뤄졌다. 오미자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 문경미소는 지난 18일 2만 달러 상당의 제품 선적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20만 달러 수출을 목표로 러시아, 미국, 캐나다, 동남아 등 다양한 지역으로 시장 개척을 해나가고 있다. 한국 애플리즈는 사과 와인과 소주 등을 제조하는 주류 업체로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홍콩 등 동남아 지역에 90만 달러를 수출한 데 이어 연말까지 200만 달러 수출을 내다보고 있다. 한국전통주수출협의 회장은 지난 20일 조옥화 안동소주, 안동소주 일품 등 우리 민속 전통주 10만 달러를 선적해 싱가포르 면세점에 첫 납품했고 앞으로도 계속 공급할 예정이다. 웰빙바이오는 마늘과 녹용 진액 제품 등 건강기능성 제품을 중심으로 미국, 홍콩, 동남아 등으로 3만 달러를 수출했으며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매출도 꾸준히 늘리고 있다. 코스엠과 코리아 BNC 등 화장품 5개사는 지난 1월 카자흐스탄 등지에 화장품 전문 무역 사절단으로 다녀온 이후 이달 초 4만 달러를 수출 완료했다. 경북도는 지속적인 한류 열풍으로 한국산 화장품의 수요가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어 이들 업체의 수출을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